알려줄 것은 무엇이냐? 다른 그 어떤 강의보다도 더 중요한 공부의 기술이다. 공부의 기술. 공부의 기술, 즉 학습법.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공부의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나? 그건 아니거든. 실패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 성공하는 사람이 하는 그 성공의 기술이 있어. 그걸 열심히 해야지, 따라 해야지, 그나마 성공할까 말까 한 거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 있지. 와. 그냥 빽빽이 쓰고, 그냥, 어? 주구장창 앉아서 그냥 뭐 열심히는 해. 근데 성적은 잘 안 나오는 애들 있지. 근데,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또 성적 잘 나오는 애들도 있고. 물론 뭐 머리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보는 관점은 뭐가 있냐? 공부는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제 평가 테스트에서 잘 맞춰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지식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네. 이해를 시킨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장해 줄때 효율적으로 하는 학생하고 비효율적으로 하는 학생의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칼 줬어. 어? 칼 주고서 북한군하고 싸워라 그래. 힘들지. 칼한 방이에요, 게임에. 그게 아니라 중무장, 화기. 최신 무기들로 중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이길까 말까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경쟁에서 이겨야 되려면은 남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 게임에서. 응? 그래서 서로 좋은 아이템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아이템을 가져서 캐릭터를 키울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좋은 공부 기술이 있어야지만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으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아, 선생님,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의 기술을 쓰나요? 상위권 학생들이 다 공부의 기술을 쓰나요? 쓴다. 100% 쓰나요? 100% 쓴다. 근데 얘네들이 쓰는 방식이 공부의 기술인지 모르고 쓰는 애들이 많지. 왜냐면 걔네들은 공부하면서 계속 뭘 생각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쓰는 애들이거든. 그 와중에 이미 공부의 방법을, 공부의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쓰진 않더라도. 자, 그러면은 공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줄게. 공부는 공부에 대한 기본 지식, 공부의 기술부터 습득하자. 공부의 기술.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어? 공부의 기술부터 습득하자 이거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부터 습득하고 나서 열심히 하자 이거지. 그냥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하고,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많이 해서 잘하고, 안 해서 못하는. 물론 맞긴 맞지. 근데 이것은, 반쪽 얘기만 듣는 거고, 진짜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도 하지만, 많이도 하지만, 뭐도 해? 잘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안 하기도 하지만, 공부 못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공부 잘하는, 잘 들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도 하고, 잘하는 방법으로 하는 애들이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넌 아니지? 공부 못하는, 이제 시작이야, 너는. 어? 공부 못할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일단 안 하지. 안 하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 공부가 잘안 되는 방식으로, 멍청한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야. 미안하지만. 공부의 기술.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공부의 기본이 대해서 뭔가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 공부의 기본이 뭔가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공부의 기본은 암기다. 왜 암기라고 생각하냐? 선생님 이해 아닌가요? 이해 잘 되면 공부 잘하는 좋은 선생님이고 잘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이해를 잘 시켜주면. 물론 맞는 얘기지만 이해되면 오 좋지. 깔끔하게. 어? 근데 이해만 한다고 시험 잘 치나? 그건 아니거든. 결국에 평가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암기가 돼야 된다.
머릿속에 남아있어야지 시험을 잘 친다는 얘기지. 내신 연락에 해석 잘해준 뭐해. 걔가 시험 잘 봐? 아니거든. 해석 안 해줬어도 그냥 암기하고 있는 애가 점수 더, 훨씬 더 잘 나오게 돼 있어. 반대로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럼 일단 암기를 해. 암기한 다음에 나중에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되거든. 그만큼 암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1, 2등급 맞는 애들, 상위 10% 애들은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하고 잘 되는 방법을 해서 장기 기억에 넘어가도록 해주는 애들이야. 이게 중요하지, 장기 기억.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이 공부를 하는 애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 상위 10% 애들이고, 3, 4, 5등급. 자기네들이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보통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항아리처럼 돼 있기 때문에 3, 4, 5등급은 개나 소나 다 3, 4, 5등급이야. 졸리냐? 네? 눈 똑바로 떠. 눈 똑바로 뜬 거예요. 아, 미안해. 눈이 작아서. 어. 열심히 하고 3, 4, 5등급은 열심히는 해. 근데 공부가 안 되는 방법을 하는 애들.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과외도 받고 독서실도 가고 하지. 근데 잘하진 못하지. 예. 왜? 잘 안 되는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얘네들은 주로 그래서 단기 기억에 추쟁하게 되지. 단기 기억. 즉 외웠다가 까먹었다, 외웠다가 까먹었다. 장기 기억으로 되는 공부를 하는 애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이고. 그럼 6, 7, 8등급, 9등급 뭐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냥 안 하는 애들이야. 등급이 있는. 그냥 안 하고 인생을 즐기는 애들이지. 즐겨요? 응. 그리고 뭐 나락 한 80년 동안 나락으로 빠져요? 그렇지. 나락까지는 아니어도 요즘에 뭐 공부 잘한다고 뭐 다 잘 살고 공부 못한다고 못 살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예. 요즘 다 같이 못 사는 시대야. 다 같이 못 사는 시대. 고등학교를 9시 등교 반대해요? 찬성하세요? 난 찬성이지. 좀 깨가 못 돼. 응. 잠 푹 자고 새벽에 좀 게임 좀 하다가. 아니, 근데 반대쪽이 조금 말이 안 되는 이게 하나 있어요. 아침에 학원을 간대요. 아, 그래? 말 돼요? 야, 그건 완전 부작용인데. 그러니까 9시 그러니까 6시에서 9시 사이에 8시부터 8시까지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간대요. 아니,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연교시가 있었어. 연교시 뭐지? 내가 어떻게 고3 때 어떻게 했냐? 7시 10분에 일어나.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7시 10분 7시 반까지 학교를 뛰어가. 여기서. 인나자마자 대충 세워서 7시 반까지 뛰어가. 7시 반이 1교시였던 것 같아. 7시 반이 1교시야. 이때부터 뭐 한 8시 반까지 0교시 보충을 듣고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뭐 자습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수업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정말 이거는 뭐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야. 각각 모든 각각의 집마다 모든 학원마다 다 이지랄 하고 있는 거거든. 한 시간 지나면은 50%를 까먹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망각한대. 이게 얼빙하우스의 독일의 심리학자 망각의 곡선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그 그래프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한 시간 지나면 반 까먹고 뭐 하루 지나면은 거의 한 10% 남나 15% 남나 결국에 다 까먹는 공부를 한다는 얘기야. 전제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 네. 내가 지금 이거 너한테 설명해주고 있지. 예. 전제는 뭐냐? 결국엔 다 까먹는다는 얘기. 예. 까먹을 줄 알고 있어. 그걸 염두에 두고 해야 돼. 왜냐? 한두 번 반복하거든. 얘네들은 반복해봤자 한두 번 반복해 100% 삽질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놀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100% 삽질이기 때문에. 삽질이란 말은 뭐냐? 군대 가면은 뭘 시키냐? 눈치워요. 눈치우는 게 아니라 그건 차라리 효율적인 일이 되는 거지. 훈련 받을 때 대대장이 야 여기다가 우리 진지를 구축해볼까? 여기다 삽질해가지고 진지를 딱 구축했어. 아군 쪽이요. 한 시간 있다가 와서 보니까 대대장이 야 여기 좀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고 가. 그러면 중대장들이 야 여기다 다시 퍼. 야, 여기다 다시 삽질하고. 근데 대대장이 와서 봤어. 야 아깝게는 안 것 같은데. 그럼 야 다시 여기다 퍼. 이게 바로 삽질이야. 운전병이 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삽질이란 전혀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중하위권 애들은 이상하게 매일 공부해. 학원도 다니고 뭐 열심히 뭐 힘들게 해. 근데 머리는 텅 비어 있지. 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 비극의 비밀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암기했다가 까먹고 암기했다 까먹고 이걸 무한반복. 이거 한 6년 뭐 대학교까지 한 10년 계속 반복하지. 즉 뭐가 된다 결국에? 바보다. 바보. 자 정리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학습하는 모든 내용은 결국 어떻게 하게 돼 있다? 잊어버려.
결국에 까먹게 돼 있다. 망각이야, 망각. 그래서 100% 뭐가 된다? 삽질이 된다. 이게 바로 중하위권 아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지, 몇 년 동안. 그래서 매일 공부하는데 머리는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된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암기에 딱 까먹고, 암기에 딱 까먹고, 이걸 무한반복해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 바보가 된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1번,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습득하자? 기술부터. 그렇지. 어? 신병 투입하기 전에 군사훈련부터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뇌, 두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알고 가자. 두 번째, 공부의 기본은 뭐다? 암기다. 근데 어떤 암기가 중요하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공부가 돼야 된다. 1, 2등급 애들처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잘 되는 방법으로 해서 장기 기억이 넘어가야 된다. 근데 걸림돌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인간은 망각을 쉽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 100개 외웠는데 1시간 지나면 15% 남는다는 얘기는 거의 다 까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망각의 축복, 아 축복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때?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까먹잖아. 응? 사랑했다가 상처받고 해도 나중에 좀 지나면 우울했다가 뭐 아 죽을 것 같다가 막 자살할 것 같다가 막 우울하다가 그러다 또 괜찮아지면 또 딴 여자 만나고 이게 망각하게 되거든. 그렇지만 이것은 공부할 때는 뭐가 된다? 바로 커다란 비극이 돼버리는 거지. 다 까먹어버린다는 건. 아무튼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 공부의 기술로 들어가도록 하자. 알았지? 예.